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홍영민입니다. 네, 어떤 종목이에요? 매수. 나래 나노테. 네. 아,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나래 나노테. 아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8,900원에 10%. 8,900원에 7%요? 아, 10%. 아, 8,900원에 10%요. 자, 이 종목, 아, 오늘쯤 주가가 한번 나오긴 했네요. 그죠? 네, 못 봤어요. 8,400원까지 가는 걸 이제 봤어요. 자, 지금 보니까 이제 빛으로 2차전지 전극을 건조하는 신개념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미래나노텍, 아, 지금, 아, 나래나노텍의 주가가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거긴 한데요. 아,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 평소에 거래가, 많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. 그쵸?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. 목표 주가. 오늘 딱 반등 나왔을 때 하고 보니까. 이거는 지금 보유하는 게 맞아요.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. 저는 8,000원, 이제 내일 일단 중요한데, 오늘 윗꼬리를 물어서 좀 불안하시죠?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건데, 이왕 이제 지금 지나갔다면, 여기서 이 분산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, 저는 이거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8,000원 위쪽으로 반등이 한번 다시 나왔을 때 있죠? 그때는 꼭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세요. 이 종목은. 저 지금 오래돼갖고 오늘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. 그러니까요. 네. 기회는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다음에 8,000원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그때는 빠져나오시면 돼요. 이게 그러니까, 얼마나 걸릴까요? 기간은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?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며칠 눌렀다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되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거래가 나왔다면 말이죠. 네. 자, 아시겠죠? 다음에 꼭잘 나오세요.